美呢是人的天性，那么呢，这个谁不愿意越来越美呢？当然，我们常说啊，有时候呢，美呢是要从里到外，但是有时候呢，要变美呢是需要一点点帮助的。那么其实呢，现在呢，很多人对于这个外科整形呢，已经有非常非常这个好的健康的观念，但是呢，要怎么样可以慎选一个医师或者慎选一个疗程，最适合自己呢？这可是一门永远不变的学问呢、啊。那么今天呢，我们来到了 Dr. Midas， 那么在这里呢，其实有很多不同的这个疗程，还有不同的这个手术方式呢，可以让你呢变得更美。那么在所受的这种手术的这个恢复期呢，也非常的短。对于很多爱美的这个女士们以及先生小姐们呢，我相信呢是最大的福音。所以今天呢，我们就来为大家探讨一下这个可以让你变美的事业。我们一起来探访一下 Dr. Midas，Let's go。 Dr. Midas 美容诊疗中心不断追求卓越的品牌硕美理念，结合美丽与科技，不断创新的医疗美容系统和高品质个性化服务，引领前端技术，常年来获得广大客户的赞誉与认可。Dr. Midas 曾经获得美国 TV 电视台 KCAL 报道，是最初开始治疗肥胖的整形医院，也是首个获得通过干细胞治疗资格认证的韩国整形医院。 与美国主流医院竞争，促进自身的胶原蛋白半永久式的除皱被认证为美国 Top 1的认证医院。非常开心呢，为您请到了我们的崔院长。 Dr. J, how are you?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今天很开心您能够邀请我们来这边啊。那么在这里呢，其实我想要特别了解一下，Dr. Midas 这个美容医学中心所提供的一些技术。那其实呢，您表示呢，这个你们的美容医学中心呢，其实非常提倡就是所谓的不需要手术的这种整形时代。那这个不需要手术的整形时代到底是什么呢？可不可以为我们解释一下？ 팔자 주름하고 그리고 눈가에 있는 주름 그리고 입가에 있는 주름 또 눈가 주름, 이마 주름 이런 모든 주름이 지금은 수술하지 아니하고 약 10분 만에 반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那么用这样子的方式来做治疗，前是半永久的效果。那其实对很多爱美的女生来说呢，都是一个非常好的福音。这样我们可以省去很多的时间跟精力来恢复。但是到底这样子的一个治疗方式是一个什么样子的治疗方式呢？이 치료 방법은 뭐냐면 콜라겐 촉진제를 놓아서 본인의 콜라겐이 나와서 링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발전한 것인데 미국에서 특별히 상류층에서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시린지에 0.8에서 0.9cc의 양입니다. 즉 새끼손가락의 4분의 3 정도의 양으로 모든 주름에 이것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大家现在呢看这个3C 产品也看得多，所以常常有时候这个眼袋会很容易就囤积出来，甚至有时候你不是这么年长，但是呢，在20~30岁的时候就会有这些这种所谓的眼袋问题。那以前的这个手术其实还蛮复杂，但是听说现在有一个很方便的手术，可以很快速，而且呢，这个去除眼袋之外，而且治疗效果非常好。항암에 생기는 주된 원인은 오래 있으면 이 근육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요 뼈 위에 바로 이것이 굴곡이 생겨서 하안검이 생기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촉진제를 이 들어간 부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인젝트를 해서 콜라겐이 촉진하고 본인의 살이 나와서 20년 전 또는 30년 전의 얼굴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라필의 현대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보통 2주 내지 3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브루즈가 돼서 2, 3주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술을 안 하고 여기에 만약에 콜라겐 촉진제를 넣어서 콜라겐이 촉진해서 본인의 살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수술입니까? 시술입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되고 2번 내지 3번 인젝트를 해서 천천히 본인의 콜라겐이 나와서 본인의 살이 나와서 20년 전의 얼굴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法令纹呢，其实也让很多女士们非常烦恼啊。那么有时候是这个天生的，那么有时候是这个后天的。不管种种因素，就是让人家看起来比较老一点，或是看起来比较凶一点。那其实我自己本身也有这样子的烦恼啊。所以像法令纹有没有是非常简单又快速的方法，可以让它 disappear？ 팔자주름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적게 파이신 분, 중간 정도 또는 크게 파이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콜라겐 촉진제를 넣는데 작게 파인 분은 하나 정도 들어가고 1차 치료에 또 중간 정도 이제 파이신 분들은 보통 2개 정도, 깊이 파이신 분들은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6주에서 8주 사이에 텀을 두고 1차 치료한 다음에 2차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치료에 1차 치료의 효과는 한 2, 30% 좋아집니다. 그리고 2차 치료에 또 2, 30%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50%에서 60% 좋아지고 이제 3차 치료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깊이 파이신 분들은 세 번째 치료까지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후면 자연적으로 본인의 콜라겐이 촉진하고 본인의 살이 나와서 얼굴이 20년 전 또는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홈이 파였는데 해서 지금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깨끗이 된 겁니다. 我们的那个崔院长说呢，他自己本身呢也用了，所以看出来的非常容光焕发。 And it's not a filler. Right. Oh. 이거는 콜라겐 촉진제로서 보통 4, 50대 하면은 보통 10년 이상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80, 90대면 5년 회사에서 개런티를 하고 보통 7, 8년이 가는 시장이고 더 젊은 사람들은 10년, maybe 20 years 그렇게 가는 겁니다. I'm gonna try that. I'm gonna try. Yeah. So the recovery is really fast too. Like no recovery. No recovery Just at all. right there, you can go. 崔医师，今天真的非常谢谢你，让我们来到这边了解你们的非常先进的技术. And I'll make appointment with you very soon. Okay? Oh, Thank great. you so much. Thank you. Thank so. you. Thank you. 我们稍微休息一会，广告过后马上回来。下个单元一起去了解目前最受欢迎的整形外科手术。我们马上回来。